반갑습니다. 오늘 영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향신경을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상단의 본전부를 향해서 예불을 마치고 그 다음 중단, 신중단을 향해서 삼정례를 하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그런 예불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침 예불도 그렇고 저녁 예불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대웅전을 참배하더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 올리고 그 다음 신중단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신중단에 그 화엄 신중들을 모신 그 배경을 말씀드렸고 또 삼정례에 대한 그런 그 예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인데요. 이건 꼭 그 예불문으로서의 어떤 그 반야신경이라기보다는 반야신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 그 경전 한 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 바라는 바 진정한 행복,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그 희망이 반야신경 한편으로 충분히 충족되어질 수 있고 해결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참으로 단순히 신중단에 들려드리기 위한 그 한편의 경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들 인생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경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 반야신경은 그 많고 많은 불교의 성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불교 성전 중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위선 그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 그 서두에 그 경전이 전체 그 팔만대장경에서의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치를 이해함으로 해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경전 중에 어디쯤에 해당되고 또 어떤 근기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한 뒤에 이게 해당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꼭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게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위치 파악을 하는데 49년 설법을 전통적인 그 부처님의 교설 시간으로 보고 아함경을 이제 12년 동안 설했다 그러는데 이제 아함경을 설하기 전에도 그 21일 동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을 설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최초 화엄 37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6년 고행을 끝낸 마지막 그 시간에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이제 그 나불팔일 성도제일이 이제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도제일이라는 게 바로 12월 8일 부처님이 아침에 새벽별이 떠오른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잃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깨달음의 내용, 또 깨달음에 의한 어떤 환희, 또 깨달음의 어떤 법피선열, 또 깨달음의 그 궁극의 정신적 그 경지,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화반탁출이라 이런 말을 쓰죠. 남김없이 다 드러내서 표현한 것이 화엄경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37일, 21일 동안 그런 그 어떤 그 심경에서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다 읽기도 어려운 그런 그 방대한 경전인데 일단 화엄경을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21일간의 그 부처님의 어떤 정신 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결집된 경전입니다. 거기에 그 순간에 부처님의 어떤 정신 세계에다 맞춰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전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열반경 하면은 그 열반경도 상당히 많은 그 양이 많은 40권이나 되는 경전인데 그것은 이름이 뜻하듯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광경, 그 광경의 전후 사정들을 쭉 이제 경전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반경입니다. 또 법화경 하면은 법화경은 부처님이 70여 세쯤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동안 설법하신 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결집된 것이 이제 법화경이고 그렇죠. 열반경은 바로 그 열반의 그 순간과 그 광경과 그리고 열반이 의미하는 것, 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에게 던져준 그런 어떤 충격, 그 충격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부처님의 열반을 바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열반경에서 조금 이제 다루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열반에 초점을 맞춰서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환경은 이제 깨달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 편집된 경전이 화엄경이죠.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화엄경을 깨달음의 궁극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최상의 성문 연각들도 규모거리와 같고 맹인과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덕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도 화엄경 경지에는 벙어리와 같고 맹인과 같았다. 어디에 큰 법회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 법회가 어디서 열리고 어떤 성격의 법회고 어떤 내용이 설해지고 누가 모였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상덕 성문들도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법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귀머거리와 같았고 맹인과 같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환경의 경지를 그렇게 높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청중의 수준과 관계없는 그런 그 설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준을 낮춰서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초보자도 몽매한 중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설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아함경이고 그것은 12년간 설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방등부 경전을 이제 설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까지가 12년하고 8년 지났으니까 20년이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입문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런 그 수준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런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다 그럽니다. 반야부 경전이 양이 사실 제일 많아요. 뭐 한 권으로 치면 환경이 이제 길지만은 반야부는 무려 600권이나 되고
대품 반야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경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21년간이나 설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꼭 그것을 21년간 그 내용만 설했다는 뜻은 아니죠. 아닌데 그 부처님의 49년간 교화의 시간에다가 팔만대장경을 그 수준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배대를 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선각자들의 팔만대장경에 대한 아주 그 해박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아주 쉽죠. 뭐 그런 그 시각에서 볼 때 반야부 경전은 21년간 설했고 권수로는 600권이나 되고 그 중에 이제 금강경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반야심경도 그 속에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또 8년간 이제 그 반야부 설한 뒤에 이제 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가 49년 설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 법화경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야부 경전은 그또 다른 표현으로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해서 부처님의 재산 상황, 다시 말해서 보물을 모두 다 환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처님의 보물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깨달음이시죠. 깨달음의 경지가 그대로 보물인데 그것을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서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이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또 앞뒤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에 것도 그리고 뒤에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섯 단계로 이야기하면은 좀 이제 복잡하다고 해서 대개 이제 세 단계로 또 축소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상당히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인데 모든 존재는 있다. 우리 중생들의 속에는 있는 것이다.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이 있고 산화대지가 있고 삼라만상이 있고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체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함부 경전은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열반의 경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고진멸도도 있고 뭐 우리의 그 신체적인 지수화풍 사대도 있고 안이비설신이도 있고 색성향 미촉복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고 십이인년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전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알아듣기는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식, 그런 상식만 가지고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서 이해하기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디 있다는 상식만 가지고는 참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 없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반야부 경전이고 또 금강경의 경전이고 그다음 우리가 공부하려는 반야심경의 경전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유 또는 상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이나 유의 가르침을 다 공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있다고 이해했던 것이 전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공의 가르침이고 무의 가르침이 안 되겠습니까? 그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전부 공의 가르침이고 무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은 없지만은 내용은 전부 무입니다. 뭐 무상으로 위종하니까요. 상이 없는 것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상인데 그상 없는
경지, 그것으로서 으뜸을 삼거든요. 부처님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상이 텅 빈 것으로, 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그 내용은 사실 공의 안목,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그 아주 차원 높은 안목을 갖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높여가지고 상의 세계 또는 유의 세계에서 단계를 높여가지고 무의 세계, 공의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이요 또는 반야복 600권의 내용이요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렇게 없다라고만 보는 것도 치우친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성상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교리상으로 쓰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진리 그 자체다. 뭐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꼭 한결같이 있는 것만은 아니요. 없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냥 치우친 유도 아니요. 치우친 무도 아닌 것입니다. 그 유와 무를 동시에 겸하여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 유와 무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품성자. 그게 이제 진리의 세계다 그러죠. 그런데 따로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간도 역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그 컴퓨터 모니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걸 우리가 뭐 글이 이래 떠오르고 뭐 온갖 것이 이렇게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뭐 컴퓨터 모니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그래요. 우리 육신을 두고 생각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이니까요. 육신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치우칠 수도 없고 없는데 치우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존재가 그러한 원리 원칙으로 그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성품성자 성의 세계다. 그래서 상, 공, 성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사집에서 도서에 보면은 그 3종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 3종, 선 3종 해서 이 모든 존재를 파악하는 어떤 그 안목의 3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그런 그 입장을 또 3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입장이 3단계니까 그 3단계의 그 입장을 이해하는 안목도 3단계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있는 것으로도 보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안목으로도 보고 사실이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또 한 생각 돌이키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 인연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인연 따라서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차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존재의 그 참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른 어떤 그 세속적인 안목과는 달리 그렇게 아주 차원 높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면서 또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이 그렇게 다섯 단계로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아주 선명하게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세 단계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흔히 뭐 선가에서는 그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이제 상의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있음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산이 아니라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전부 공의 입장이고 무의 입장이고 없음의 입장입니다. 입장이 그런 거죠. 뭐 모든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요. 또한 있고 또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인데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일찍이 모든 존재를 보는 그런 그 시각을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할 때 그것은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그 성의 입장에서 존재를 파악하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걸 뭐 흔히 그 법문할 때 많이 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에서나 교회에서나 보통 그 세상을 보는 인생과 우리 삼라만상을 보는 그런 그 시각을 그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반야심경의 그 팔만대장경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뭐 대강 그렇게 이제 거칠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